오늘 말씀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시작하면서 뭘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진보된 믿음인가? 지난주에 어떤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자인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얘기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안수도 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도 아는 자입니다. 자, 요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여기 지금 말한 이 다섯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내가 죽은 행실을 다 회개하셨을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 자는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 누가복음 3장 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만약에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라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하는 이 자체에도 내가 회개하고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해서 이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면 뭐에 대한 합당한 열매? 이거를 회개한 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이르렀다면 그 죽은 행실을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은 행실에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죽은 행실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해요. 회개하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죽은 행실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가 돼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라면 무엇을 알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이거를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운 자들이 그걸 사용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이나 또 불교에서 부르짖는 극락의 어떤 신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분명히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은 단 하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계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계시로 오셨기 때문에 계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무엇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표징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이요, 우리에게 값없이 준 은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알 때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통과되셨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 유다지파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했지만 누구는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정말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져서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안수받고 세례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안수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름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셨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그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가 광야로 나아가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장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럴 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나가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광야로 내몰렸어요. 근데 그 광야를 누가 내몰았어요? 성령님이 광야로 나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거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 이거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너가 정말로 세례받았느냐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그 생명으로 지금 산 자가 되어져 있느냐를 시험하시는 세 가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이 다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다라는 우리도 똑같이 주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인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례받은 심령도 안 됐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이제 머무르던가 아니면 뒤로 뺏겠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례받은 자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아는 자다. 죽은 자가 부활할 것 알아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것을 보여준 게 무슨 사건이냐면 노아의 심판의 사건이에요. 노아의 심판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노아 방주는 노아 가족과 나머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여덟 가족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노아 방주 안에 살았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아는 자는 열심히 노아 패밀리처럼 뭘 하는 사람이에요? 방주를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어느 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믿으십니까? 언젠간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노아가 한 일은 뭐예요? 열심히 방주 짓는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물의 심판을 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표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3장을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려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되어졌고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 이것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내가 아는 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네 가지 전부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라 나아가야 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라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이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직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내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전에 행한 어떤 일도 예수님이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도말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저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이미 받아서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다. 내세의 능력이 뭐예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내세는 저 하늘나라 영의 세계의 능력을 맛본 자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부터 우리 다시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도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도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했다라는 얘기예요.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 이 믿음이 더 자라나야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말씀도 안 먹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빛도 받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을 참여한 바도 되었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6절에 말하죠. 한번 이렇게 성령을 맛본 뒤에 타락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렇게 떨어졌던 자가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 성령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모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는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개케 할 어떤 세례가 없어진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그 예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한번 빛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던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타락했어요. 그 말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은혜 속에 살던 자가 타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타락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각각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진 게 아니라 그가 성령에 아무리 참여한 바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은사가 있어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는 타락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따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 왜 타락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육체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원수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니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거스리고 대적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떠나게 되어지.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이 돈을 따라 가고 있는 모습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돈에 관심이 있고 그 마음에 돈의 욕심이 있어지면 결국은 그가 성령과 어떠한 그 은사가 역사되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사요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바뀌어진다. 누가? 사단이. 귀신의 영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이 역사한다라는 것. 처음에는 바른 예언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귀신한테 속아서 귀신이 말하는 걸 전해주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을 위하여 주어졌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준 은사는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딱 이 세 가지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고 우리가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기를 다 원해요. 하지만 이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들이 타락하게 되어진 것은 마음이 교만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그 각각 은사들을 다 얘기하고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떡하라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성령을 받았으면 정말 성령을 받은 자라면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에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교파가 왜 그렇게 나눠졌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서. 그러다 보니까 또 만들어. 근데 그 안에서 또 다툼이 일어났어. 또 내가 옳고 네가 그러러.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져서 교파가 무수히 많아진. 그리고 또 다른 교파가 또 나왔어. 장로교에서 감리교 나왔어요. 또 성결교 또 침례교 교파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장로교 안에도 장로교만 지금 몇 개라고요? 정말 이게 뭐예요? 한 성령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을 세우도록 했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요.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둘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상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머리 산발한 귀신이지만 아주 귀신은 교활해서 그 사람에게만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 영광을 누리리라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겸손하게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서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의의 천사, 의의 일꾼처럼 그렇게 가장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임하는 이 미혹이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지느냐. 바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그것은 자기 욕심에서부터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시험이 와요. 시험이 어떤 식으로 올지 모릅니다. 각각 그 사람에게 맞춰서 아주 너무나 이 사단이 거짓의 영들이 잘 알아서 미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잘 살펴야 되냐면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안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것으로 역사하고 있느냐를 잘 분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칭찬하기를 기대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뭔가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올라온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아까 그랬어요? 죽은 자라는 거. 그래서 나는 그냥 죽은 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 안에서 나는 그냥 그 생명을 누리는 자일 뿐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요. 왜 이 일이 일어났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미혹의 역사가 있다고요? 이 미혹의 역사는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자기가 죄의식조차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짓 것을 그냥 믿어버리니까. 신천지 우리 이단이라고 지금 하죠? 신천지 다닌 사람들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나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신천지에 목사님들도 넘어가시고 장로님들도 넘어가세요. 왜? 그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 일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십자가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가 심판을 받게 하도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역사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형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역사까지도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쫓아가지 말라. 예수 십자가 붙드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 생명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 생명이 나타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도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은 그 말씀이 레마로 그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생명을 누린 경험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씀도 맛보았고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예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가 니골라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웁니다.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 일곱 집사에게 안수를 하고 기름부음을 주고 그리고 교회의 일을 담당하는 일을 하게 해요. 오늘날 교회에는 안수 집사님들이죠. 그때에는 서리 집사는 없습니다. 그 뒤에 서리 집사는 이제 교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사실상 교회는 안수 집사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의 일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 교회 일을 하면 사람의 방법과 사람 생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니골라가 얼마나 충만했어요?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고른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기름 부음까지 부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일곱 집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맞아 죽었지만 니골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자,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 이 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면서 세운 교회 일곱 교회를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계시록에 말한 이 일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일곱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때 이 일곱 교회의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그 모습의 일곱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는데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을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다. 구약의 발람을 얘기하면서 신약의 니골라가 바로 똑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발람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와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고 모압 왕이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랬더니 가지 마라. 그래서 안 된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더 많이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리라 하고서는 두 번째 다시 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하나님한테 물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의 응답이 탁 왔으면 거기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단은 그 두 번째 미혹으로 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직장을 그만두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그때부터 야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리라 그러고서 여기 나와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맨하탄 버스 타러 나아가는 사람 줄 서 있는 사람 붙잡고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한 2시간 그렇게 브로드아베뉴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모로비클 로다이 가가지고 거기에 2시간 이제 면허 달라고 기다리는 사람 붙잡고 막 전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 전도할 때는 전도가 됐는데 아니 이게 주님의 종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전도하는데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돼.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리키려고 사람을 모집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분명히 제가 그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나 불러놓고 전도를 해도 안 돼.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도 안 돼. 나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럼 나 도로 일하러 갈까요? 만약에 주님이 이게 뜻이 아니라면 나한테 일할 책장을 주시고 뜻이라면 사람을 주세요. 그럼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알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가 왔냐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최고의 봉급으로 줄 테니 다시 좀 와달라. 그래서 아 이거 주님이 응답이 다시 직장으로 가려는구나 옳다구나 제가 그러고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제 실책이었어요. 제가 이 발람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냐면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으로 가서 돈은 잘 벌었지만 그 순간부터 그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저는 지옥이었어요. 똑같은 직장인데 오히려 대우 잘 받고 갔는데 근데 제 심령이 지옥인 거예요.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면 가는 동안에 울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나는 그 직장을 가는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건 거예요. 너무 힘들어. 육은 윤택해지고 육은 내 주머니에 돈이 더 찰지 모르지만 내 영은 정말 죽은 음부로 떨어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 그게 들어가자마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직장에서 4년 꼬박 다녔어요.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4년을 그렇게 고통하면서 얼마나 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아 주님이 왜 그렇게 나 전도해도 아무것도 안 되게 했는가. 그것은 내 의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게 하시도록 내가 낮아졌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의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4년 동안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딱 한국으로 보내셔 40일 철야를 시키시고 완전히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반란과 같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줍니다. 은사 받았지, 성령 받았지, 또 공부도 했지, 뭔가 또 기름 부음 받아서 또 직분도 생겼어. 그러면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막 그냥 다른 교회에서 부흥한 프로그램 갖다가 막 들여놓고 뭐 이게 좋다더라 그러니까 그거 쫓아하고 저게 좋다더라 쫓아합니다.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죽고 낮아지고 내려놔야지 어느 것도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제자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바로 이 니골라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당을 만든 무리를 만든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내 사람을 교회 안에 만들어. 그게 또 선교사님들이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얼굴을 낯을 올려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높아진 사람은 내려오기 힘듭니다. 높은 자리에 맛을 본 사람은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오늘 있는 말씀에서도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아서? 높아지는 것이 좋아서. 나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 게 좋아서. 이 일이 누가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면 바로 에서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육체의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 그는 장자의 그 명분을 그 축복받는 그 길을 경홀히 여기면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버린 바가 되어져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같은 자를 망령된 자다,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믿음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게 만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저 구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헛되게 한 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볼 때 그런 명예를 가진 자들이 높아지니까 명예 가진 목사님들이 충성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해야 되는데 나에 유익하게 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가? 조그만 교회는 교단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물질의 도움을 받으면 내 교회가 어느 만큼 되어질 수 있으니까 교단 의지에 또는 돈 있는 사람 의지에 돈 있는 사람의 그 물질이 우리 교회를 윤택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해 또는 그 어떤 교단의 교단장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 이게 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져서 육체의 정령을 따라 나아가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그 죄를 따라 가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베드로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내가 버린 죄의 사람, 옛사람 그걸 다시 취하여서 죄에게 종노릇 하게 되었죠.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을 버리고 의의 사람으로 살라고 했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다시 돌아가니 개와 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의의 도를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예요. 거룩한 명령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거를 하지 않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간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는데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기름 부음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다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끝 말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아니 돼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근데 주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도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 두 가지로 역사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6장 7,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고 의의 열매를 맺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이 되어 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을 받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만 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의 말씀을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버림을 당하게 돼요. 심판에 이르게 돼요. 자, 가시와 엉겅퀴는 뭘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 내 심령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세상의 영광이 나를 유혹할 때 그것에 넘어지면 나는 주님이 씨를 뿌렸는데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저주함을 받고 마지막 때는 불사름을 받는 재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또 다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뭐 하라 그랬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었어. 끝까지 그 목적지 부활의 표대에 이를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부함, 마음을 높여지려고 하는 것 때려 부셔야 되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이 가면 그걸 끊어내야 되고, 소망이 오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도록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인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21절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피조물로서 썩어질 때 종노릇한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진 자의 삶은 십자가를 붙든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을 똥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면 그분이 내 앞에 가는 길에 내가 믿음으로 그 영생의 소망을 둔다면 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그 이름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받을 고난 보지 마시고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뭘 맺어요? 귀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함께 들었으니 함께 주님 안에서 타락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주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